자, 이번에는 이제 동적 계급과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최적화 문제, 이거를 풀때 이제 동적 계급법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해답 후보가 여러 개 나오고, 캔디데이트 셋이 여러 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 그런 거를 찾는 거를 이제 나오면 일단 동적 계획법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이런 말 배웠죠, 그죠? Principle of Optimality. 그러니까 최적화의 원리. 그이 책에서는 최적 부분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각 부분의 최적화가 전체 문제의 최적화를 구성하는 최적화일 때 우리가 최적 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리드 알고리즘, 그리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리드 알고리즘은 그때그때 최적의 선택을 해나가요, 그죠? 그때그때 최적화를 다 선택했던 이그 최적화들의 모임이 최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뭐 대표적으로 동전교환 문제에서 50원, 뭐 30원, 10원 뭐 이렇게 동전이 있을 때 그때그때 최적을 구했는데 알고 보면 최소의 동전 개수로 못 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적 부분 구조가 해당되는 문제만 이 최적의 그 동적 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은 최적 부분 구조를 굳이 증명하고 따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적 계획법은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문제를 일단 그 제대로 이해를 하면 1차원적인 그 동적 계획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려요. 2차원적인 동적 계획 구조는 최적 이진들이 그거 저거 옵티말 BST 문제를 이해하면 웬만한 건그 비슷한 방법으로 다 풀려요. 그래서 이한계수 이제 다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좀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계수의 정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그죠? NK 그 콤비네이션 NK는 K팩토리얼 N-K 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 근데 이거는 팩토리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 그죠? 조금만 커지면. 그런데 이제 이한계수의 성질 중에 재기적 정의가 있죠, 그죠? Combination NK는 Combination N-1K-1 더하기 Combination N-1K로 분할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팩토리얼도 없고 딱 재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구하는 거는 아주 쉽다. Bino, NR은 R이 0이거나 혹은 N equal R이면 Combination NA는 1이죠, 그죠? Combination N0는 1이죠, 그죠? 요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그 Exit Condition은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의적 Condition은 요렇게 N-1 R-1하고 N-1 R을 더해서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n과 r이 계속 줄어드니까 반드시 리턴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콤비네이션 4의 2,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4의 2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렇게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동적 계획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냥 적용하면 이게 이제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리게 되고 숫자가 조금만 커지면 계산을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하면은 책에서 사용하는 그런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R이 그 저거 0이거나 N이 R과 같을 때 리턴 1을 하는 건 똑같고 이제 캐시를 쓰는 거죠, 그죠? 캐시 N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캐시 NR을 리턴하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계산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캐시 NR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캐시에 저장해 놓고 캐시를 리턴해 주면 되죠.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해보면 제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꼭 이렇게 메모이제이션을 재기적 호출을 메모이제이션을 이 재기적 호출을 해야 되느냐, 재기적 호출을 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공간 낭비를 해야 되느냐, 2차원 배열을 써야 되느냐, 공간 복잡도가 희생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 복잡도도 사실 희생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극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를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면 콤비네이션 00는 1입니다. 그죠? 콤비네이션 10와 11은 1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콤비네이션의 그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얘 더하기 얘가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보니까 얘 더하기 얘가 3이 되고 얘 더하기 얘가 3이 되고 얘 더하기 얘가 4가 되고 얘 더하기 얘가 6가 되고 얘 더하기 얘가 2가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항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항계수. 왜냐하면 x 플러스 1의 n승일 경우에 얘가 콤비네이션 n의 0, 콤비네이션 n의 0 더하기 콤비네이션 n의 1 x의 1승 더하기 콤비네이션 n의 2승 x의 제곱 더하기 콤비네이션 n의 3승 n의 3 x의 3승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콤비네이션 n의 n의 x의 n승까지 그 가는 요런 이제 2차 n차 방정식의 다항식의 계수가 되니까 이항 계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항이 두 개인 그 제곱의 풀이를 했을 때 n차 항의 계수가 되는 거. 근데 요렇게 이제 써 놓고 보니까 이거 2차원 배열이네. 상향식 동적 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그걸 재계산 안 하기 위해서 메모리제이션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처음부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고, 00는 1이고, 10와 11은 1이고, 그 다음에 20와 21을 계산하는데, 요 2를 계산하는데 보니까, 위에 거하고, 바로 위에 거하고, 바로 왼쪽에 거를 더하면 되더라. 이게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재기 호출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쭉 이렇게 더해 나가 테이블을 쭉 더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1 4 6 4 1 반복되죠. 즉 무슨 성질입니까? 콤비네이션 NR은 뭐와 같아요? 콤비네이션 N N-R과 같잖아요. 요 성질을 또 이용하면 이 뒤에 것도 계산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확 줄어들겠죠. 필요한 공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파스칼 삼각형을 놓고 보면 이 바로 재기적 그 조건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1 리턴하는 거는 바로 요 조건에서 나올 거고 bij는 bi-1j-1 더하기 bi-1j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알면 재기 호출이 필요 있습니까? 재기 호출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재기 호출 자체도 부담스러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함수 호출이니까 포로프 돌면 된다는 거죠. 반복문으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건 이제 책에는 아마 없을 건데, 요렇게 이제 구현을 해보면, 이제 4ij 해서 이중 포로프를 돌면서, 이제 j가 0이거나 j가 i와 같으면 1을 리턴하고, 아니면, 리턴하는 게 아니라 1을 메모리제이션 하고, 아니면 요 재기 조건을 가지고 bij를 메모리제이션에서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BNK니까 마지막에 BNK를 리턴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마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항계수 알고리즘을 더 성능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 연습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안 풀어봤을 거예요. 풀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A, 콤비네이션 NK는 N, N, N-K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2분의 n보다 더큰 경우에는 k가 2분의 n보다 더큰 경우에는 더 작은 걸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를 이만큼은 안 만들어도 되죠, 그죠? 여기에서 다 끝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 굳이 2차원 비열 리스트를 이렇게 다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차원 리스트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렇게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에서 이거를 계산해 나가는데, 얘는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죠?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될 거예요.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될 거예요.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고, 얘는 없고, 요게 되죠, 그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여기에서, 현재 값이 여기까지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얘를 계산할 때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만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할 때는, 얘하고 얘를 더해서 여기에다 저장하면 되죠. 얘를 계산할 때는, 얘하고 여기, 얘를 현재 값을 더해서 저장하면 되죠. 얘는, 얘하고 얘를 더해서 현재 값을 저장하면 되죠, 그죠?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거꾸로 하면 왜안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 더해서 여기에 저장을 해버리면, 얘하고 더할 때이 값이 이미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죠? 왼쪽으로 오면은 지장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1차원 배열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계속 계산 나가면 되죠. 처음에 요것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까지 계산하고, 대신 이제 거꾸로 오면서 쭉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1차원 배열 리스트, 즉 콤비네이션 NK에서 N차원의 리스트, 그것도 2분의 N차원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 모든 콤비네이션 NK를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 복잡도를 확 줄이는 거죠, 그죠? Big O of N으로 줄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2분의 n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노미얼 4는 어떻게 되냐면 nk일 때 만약에 얘가 2분의 n보다 k가 더 크면 k를 n-k로 바꾼 다음에 1차원 배열 k 플러스 1만큼의 1차원 배열을 만든 다음에 얘를 그 b0를 1로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부터 n 플러스 1에서 n까지 이 j는 i와 k 중에서 더 작은 거를 j로 가져와서 만약에 이제 j가 0보다 클 동안 j를 감소시키면서 bj는 bj 플러스 bj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마지막에 bk가 내가 원하는 bk라는 거죠. 이중 프로프지만 이중 반복 문문이지만 big O of n제곱이지만 앞에 거하고 비교하면 시간 복잡도가 훨씬 더 낮은 그거 시간 복잡도 자체는 타임 컴플렉시티 자체는 같지만 퍼포먼스는 훨씬 더 빠를 거고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도 훨씬 더 낮췄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의 실제 구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요 삼각형 위의 최대 경로 트라이앵글 패스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 트라이앵글 패스 문제는 삼각형으로 배치된 자연수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저거 점프 게임하고 비슷한데 맨 위의 숫자에서 한 번에 한 칸씩 내려갈 수 있대요. 그리고 아래 숫자, 바로 아래 숫자 또는 오른쪽 아래 숫자로 내려갈 수 있대요. 맨 아랫줄까지 닿는 경로 중에서 경로에 포함된 숫자의 합을 최대화하는 경로가 뭔지를 찾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6에서 이제 이렇게 갈수 있고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7이 되겠죠? 여기는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대요. 그럼 10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대요. 14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내려가면 15가 되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12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왔을 때 얘는 10 더하기 19,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얘는 21이 되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19 더하기 7이니까 16이 되죠. 그럼 얘가 더 작죠? 최대화 하락했네. 그러면 이제 더 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찾으면 이것도 뭐가 됩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파스칼의 삼각형 쭉 내려와가지고, 요잭 마지막에, 이잭 마지막에 경로에서 쭉 내려왔는 이 경로에서 이 내려왔는 경로의 모든 합이 제일 큰 거를 찾으라는 거죠. 아주 재밌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완전 탐색으로 이렇게 할때 보면은 아래쪽과 아래 오른쪽 경로의 합을 탐색하는 제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둘 중에서 더긴 경로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하죠. 다만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이제이션을 무식하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yx 썸이며 어떤 이제 여기 yx라는 좌표에 내가 도달했으면 내가 갈수 있는 길은 바로 밑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y 플러스 1 x죠, 그죠? 얘는 y 플러스 1 x 좌표죠, 그죠? 요거를 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y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요 좌표 y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라는 좌표 액거를 더한 거 하고 요둘 중에서 더큰 거를 정하면 되겠죠, 그죠? 현재까지 썸이 있으니까 이 썸을 이 트라이앵글에 값하고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왜 무식하게 적용한 거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일단 코드부터 먼저 보고 자이 그래서 패스 1은 yx 값을 썸하고 같이 받아서 이 트라이앵글하고 캐치 값을 받아서 만약에 이제 n이 마이너스 1이면 즉 바닥에 도착했으면 여기서 제일 바닥에 도착했으면 이게 n-1이잖아요 그죠?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썸과 현재까지의 썸과 여기까지 왔던 이 썸과 트라이앵글의 yx 요 값을 더해서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최, 그, 이 패스 1의 경로 값을 리턴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끝이 아니면, 제기적으로, 캐시 yx sum 값에 대해서, 계산이 안돼 있으면, 계산이 이미 돼 있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리턴 해주고, 계산이 안돼 있으면, 이 트라이앵글 값에다가 sum을 더 더해서, sum에다가 트라이앵글 값을 더 더해서, 제기 호출을, 이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갖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갖는 거를 맥스 값을 정해서 저장해주고 리턴해주면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왜 무식하냐면은 요 썸, 3차원 비열이잖아요. 캐시를 3차원 비열로 썼죠. 이썸 값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이건 무식하죠. 예. 이 배낭 문제에서 W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굉장히 크면 3,648이면 이3,648 때문에 이 배열 크기가 3차원 배열 크기가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되는데 이 z가 3,648이면 배열이 엄청 커지죠. 3차원 배열인데. 그래서 이 썸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썸은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최댓값을 계산하고 싶은 것뿐이지 이 썸을 계속해서 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문제에 보면은 이그 값이 1에서 10만까지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맥스를 10만을 줘서 이렇게 n by n 곱하기 맥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배열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니까 이거는 쓸수 없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쓸 필요도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실의 문제점은 우리가 이 메모리 사용 공간 복잡도를 많이 희생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특정 입력을 살펴보면 이제 완전 탐색과 동일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메모이제이션으로 해서 중복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경로마다 합이 똑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되겠죠. 그래서 매번 계산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 얘는 1 더하기 2니까 3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4니까 5가 되고 얘는 11이 되고 이건 뭐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11 얘가 11이 되고 얘가 18이 되는데 이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가? 경로가 1과 2, 1과 4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아, 다 달라지죠. 다 달라지기 아이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중복 계산이 없는 거예요. 얘는 3이고 얘는 5고. 그러니까 저거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이제 이 3과 5가 같아야 중복 계산을 막는데, 3과 5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중복 계산이 안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제이션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썸을 없애야 돼요. 불필요한 재기호출 정보를 제거해줘야지 캐시에서 저거 히트가 많아져 가지고 계산이 중복 계산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YX가 재기호출이 풀어야 될 문제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 썸은 없애버리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요 썸을 없애고 요 트라이앵글이 양쪽에 있으니까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트라이앵글 YX 플러스 요렇게 호출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하냐? 패스2는 이렇게 보면 이제 요 캐시 YX 2차원 배열만 써서 패스2를 재기호출한 거에 트라이앵글 값을 더한 거를 캐시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처음부터 저 앞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자바나 파이썬을 이용하게 되면 C++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렇게 캐시 YX를 파이썬에서는 요 YX가 저거 튜플입니다. 튜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YX라는 이 좌표가 코디넷이 캐시라는 딕셔너리에 요거는 이제 딕셔너리로 정의하겠습니다. 저거 자바에서 하려면은 해시맵으로 하면 돼요. 해시맵으로 이제 풋을 해놓고 만약에 캐시에 있으면 계산된 거잖아요. 리턴 캐시 해주면 되죠. 캐시에 없으면 마찬가지로 재기호출했는 값하고 요걸 더해가지고 이 캐시에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리턴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당 문제나 TSP 문제를 냅셀 프로블럼이나 TSP 문제를 풀때 이렇게 아마 해봤지 싶은데 어떤 우리가 큰 테이블에 2차원 배열 n by n이 있는데 이걸 다 쓴다 그러면 배열을 쓰는 게 좋죠, 그죠? 댄스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근데 이게 듬성듬성 있으면 캐시를 쓰는 게 제일 좋, 아, 저, 저 해시 맵을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해시 테이블. 자바에서는 해시 맵이라고 하고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거 딕셔너리를 뒤에 보면 아이고 딕셔너리를 넘겨줄 때는 없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구현해 보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시 테이블을 쓰면 배열을 캐시를 굳이 배열을 유지 안 하고 저거 필요한 것만 계산된 것만 인서트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기를 굳이 해야 되느냐? 그냥 상향식 동적 계획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죠? 자, 이건 책이 없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대로 놓고 보면 똑같죠, 요 문제는. 요 문제는 요렇게 계산해서 내려오는 것도 똑같고 요렇게 간다 하는 것도 요렇게 간다 하는 것도 파스칼의 삼각형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거꾸로 오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배열을 이렇게 2차원 배열을 계속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방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파스칼의 삼각형 마지막 그거 알고리즘 비노4를 그대로 요 문제에 적용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간 복잡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
퍼포먼스도 올리고 하면은 이제 C로 제가 작성을 해보니까 실행 속도가 8ms 나오더라고요. 파이썬으로 하니까 숏코딩 6이가 돼요. 이렇게 보면 숏코딩으로 정렬 했을 때 가장 짧은 답은 6위를 했고, 그 다음에 C로 작성하니까 8ms인데 얘는 한 25인가 그래. 25이 넘더라. 30인가. 왜냐면 이거 보니까 0ms가 많아. C로 작성했는데. CPU. 그 친구들은 뭐 엄청난 테크닉을, 이거보다 더 빠를 순 없는데. 엄청난 테크닉을 다잘쓴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1등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내가 아직 한 번도 1등을 못 해가지고 서러워 죽겠네. 어쨌든, 이한계수의 마지막, 바이노미알 4,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와일드카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조금 까다롭겠지만, 이렇게 책에 코드도 있고, 제가 강의도 했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만 제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글 패스 문제는, 이제 결과와 소스 코드와 간략한 설명도 추가를 해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을 적용했는지, 이한계수 계산하는 방식을 이해해가지고 제대로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메모리제이션 기법만 이용한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좀더 효율적으로 구현해 보시길 바라고, 이번에 이제 뽀글 문제 나갑니다. 한번 풀어보라 했는데 아무도 안 풀어봤겠죠? 자, 뽀글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해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독창성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게 뽀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천장지체로 이상한 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주 개성 있는 답변 결과 해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우리 오프라인 강의를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꼭 발표를 한번 시켜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잘 한번 멋진 솔루션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